네, 첫 번째 동작에서 우리 견갑을 풀어서 군사를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충분히 이완된 근육들을 이제 수축해서 근육들을 쫄깃하게 만들 수 있는 스완 동작 알려드릴게요. 누워서 동작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작은 엎드려서 준비하실 건데요. 몸통을 배를 바닥에 닿았을 때, 손바닥으로 지지를 해주시고, 이때 목부터 벌써 긴장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되시거든요. 이때 목선을 길게 만들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깨를 최대한 겨드랑이에 힘을 주셔서 끌어내리세요. 그 상태에서 자기의 팔 길이에 맞는 위치에서 손바닥을 짚으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먼저 코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손바닥으로 바닥을 민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천천히 일어나 볼게요. 이때 허리의 힘으로 일어나시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허리를 꺾는 게 아니라 손바닥으로 밀어주셔야지 여기 뒤쪽에, 겨드랑이 뒤쪽에 우리 여자들 속옷 입었을 때 튀어나오는 살 있죠? 그 부분에 군살이라고 하죠? 걔가 지금 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 가볼게요. 자,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손바닥으로 겨드랑이 뒤쪽 조여주시고 바닥을 밀면서 업. 자, 이때도 마찬가지 허리로 힘 유지하지 마시고 계속 손바닥에 힘을 주고 계셔야 돼요. 자, 복부에 힘 풀지 마세요. 복부에 힘 풀시면 허리 아프시니까 천천히 팔꿈치로 접어주시면 푸쉬업 하시는 것처럼. 자, 천천히 한번 팔 펴볼게요. 자, 이렇게 버티실 수 있으셔야지 등을 쓰시는 거예요. 자,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호흡 정리하고, 자, 코로 마시고, 내쉬면서 손바닥으로 바닥 밀면서 등 조여주고, 자, 이렇게 괜찮으시면 마찬가지 10번씩, 3세트씩 진행하시는데, 만약에, 나는 요거 했는데 조금 더 고강도로 진행하고 싶다 하시면, 요렇게 폼롤러를 이용해서 진행하실 수 있으세요.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폼롤러를 팔꿈치보다 아래쪽, 손목보다 위쪽에 두시면 되고요. 이렇게 두셨을 때 마찬가지 승모가 이렇게 나가 있으면 목이 긴장되세요. 어깨는 끌어내려서 준비를 해주시고 마찬가지 코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얘를 폼롤러를 내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일어나세요. 마찬가지 겨드랑이 조여주시고 복부 잠궈서 허리에 힘안 들어가게 겨드랑이 힘으로 버틴다라고 생각해 주셔서 뒤쪽에 속옷 뒤쪽 튀어나오는 근육을 조여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천천히 내려가 주시고. 네, 마찬가지 얘도 고강도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10개씩 3세트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요렇게 뒤쪽에 있는 군살을 쫄깃하게 정리해 주는 수축 운동을 배워봤고요. 아까 처음에 하셨던 이완 동작과 지금 하시는 수축 동작을 연속으로 해주실 수 있으시면 계속 반복해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